자, 예고해드렸죠. 중동문제 전문가를 급하게 전화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의 구기현 박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구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이란의 미군기지, 이라크 소재 미군기지에 로켓포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타격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확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란 양 국가에게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예. 미국 이미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에서 굉장히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란의 경우에는 1980년에서 88년까지 무려 이라크와의 8년간의 전쟁을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전쟁만큼은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미 최고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전쟁 쪽으로 우리 국가를 끌고 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확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물론 이제 이란도 뭐 저도 이제 화면에서 봤습니다. 유가족이죠. 슬레이마니 네. 유가족에게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분명히 복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복수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네, 빨리 네. 나왔고 또 생각보다 네.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이란 측에서는 미군이 한 80여 명 사상이 됐다. 사망이 됐다. 네. 이렇게 주장했는데 미국 정부라든지 외신들은 아직 사망자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도 사실 이렇게 빨리 보복이 시작될지는 몰랐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라크로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미 이란 내부에서 다 얘기를 했었고 예. 그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도 조문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동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부모들이 예. 자식들의 시신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네. 라고 굉장히 이제 무섭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공격 대상이 이라크 내 미군 부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됐었고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미사일 공격은 사실 이란 내부에 대한 그런 응징력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그 하나의 이제 신호탄이고 예.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세계로 알리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희들 세계도 보지 않았느냐. 미국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인 그 80명 사망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확인을 했을 때 그 이란 국영 TV의 그 소스가 어디인지는 굉장히 불명확하고 네. 아직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이 공격은 하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으로까지 확전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이란이라면 미군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 혹은 낼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을 오히려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80명이라는 숫자가 사망을 했다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하겠죠. 피하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기자들 앞에 쓴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이 반격을 할 경우에 복수전을 네. 할 경우에 이란 내에 쉬운 두 군데를 폭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네. 했고 또 로하니 대통령도 네. 290이라는 숫자 뭐 이런 네네. 숫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특정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미국과 이란의 굉장히 이 악연의 그 고리에서 나왔던 그런 예. 숫자인데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52라는 숫자는 예. 1979년 2월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11월에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인질사건인데 횟수를 3년을 넘깁니다. 444일 동안 미국인 인질을 이제 잡혔었는데요. 그때 미국인 인질수가 바로 5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52라는 숫자는 바로 인질수 52명이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52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자마자 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그러면 290도 기억해라 라고 얘기 다시 이제 그렇죠. 트윗을 했었는데요. 이 290이라는 숫자는 바로 1988년에 미군이 오판이었어 라고 하면서 격추한 이란 민항기가 있었는데 그 이란 민항기 탑승객 수가 바로 29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52라는 숫자 그리고 29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미국과 그 이란 서로를 악마화하는 이 두 국가 간의 굉장히 악연의 역사의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지도자들이 흔히 쓰는 일종의 상징 조작 같은 것들을 양측 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 197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을, 이란은 미국을 악마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했었고 이란이 미국을 부를 때 그냥 에너미가 아닙니다. The Great Enemy라고 표현하거든요. 도시만의 보조르라고 하는 그 이란어로 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만 현안이 하나 있는 게 당장 이제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미국이 더 강하게 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들고요.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 평상시라면 우리 입장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완곡하게 거절한다든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요청을 우리가 묵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우리 정부의 고민도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 어제 그 미국 대사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께서 그 아주 완곡하게 참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걸로 제가 이제 들었었고요. 네, 미국도 우방국이고 특히 이제 한국 한반도는 북한이라는 이제 이 관계 때문에 사실 미국과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 이제 긴밀한 관계 있고 최대 우방국이지만 사실 그러면 이란과 한국은 어떠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란도 절대로 한국의 적대국이 아니었거든요. 올해로 이제 수교 58주년 맞는 그런 국가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래가 테헤란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교육국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파병을 만약에 한다고 결정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이 속해 있는 그 중동권에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미 국가라고 생각하는 뭐 이집트나 아니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쿠웨이트 사람들은 사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비단 이란 국민에게만 혹은 이란에게만 큰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한국이 굳이 호르무즈 파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이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지만 더욱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랍 전체 그러니까 이 정권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종교로 유배를 하고 있는 아랍 전체의 어떤 반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훨씬 더 신중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퍼센트는 굉장히 적지만 만약에 우리가 호르무즈 파병을 하고 굉장히 그 미국과 함께 두드러지게 그런 것들을 보인다면 동맹을 보인다면 사실 그 소위 말하는 테러 청정국이라는 한국에서도 아주 적은 퍼센트지만 그런 위험을 우리가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이제는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때렸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이란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후에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해서
폭격을 한 거란 말이죠. 로켓으로 맞습니다. 폭격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의 걱정은 이제 미국은 더 강하게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태로 보면 훨씬 더 강하게 응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굉장히 장기적인 전쟁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있고 뭔가 양쪽에서 무언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뭔가 돌파구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모멘텀이 뭐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지점이고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JCPOA라고 불리는 그 핵협정이 이제 타결됐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드디어 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어떤 그 무지갯빛 이런 미래가 좀 보였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 이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이 굉장히 불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그 지점이 저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그 긴장 국면이 사실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서로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양 진영에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간헐적인 공격으로 대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지전이 아닌 대리전처럼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라크로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이번에는 뭐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제 두바이 뭐 UAE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미군이 그러니까 중동 내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일종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중동 문제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봤고요. 예고 드린 대로 그러면 오늘의 폭락 장세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장세 대응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베스 투자증권의 투자전략 팀장을 맡고 계시죠. 신종원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 처음 뵙네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워낙 바쁘셔서. 자, 먼저요. 이 장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왜냐하면 사실 작년 12월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도 바닥권 거기에 반도체 가격도 바닥권 이 반도체 주가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외의 강세장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을 때 이런 장의 변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앞서 저보다 더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셔서 이란에 대한 문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기보다는 좀 기본적인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이란이 문제가 됐을 때 갖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할인율인 것 같아요. 유가가 급등하거나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할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그나마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근데 만약에 저희들은 기본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설사 불거지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는 제1수출국이 될 만큼의 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그렇죠. 그래서 유가라는 변수에 대한 할인율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실상환에 들어가는 것은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할인율과 함께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 즉 연준의 할인율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8월 이후에 국내 주식으로 보면 8월 이후에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의 큰 기저효과는 금리를 내려주고 할인율이 낮춰졌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네. 금리는 낮춰주고 할인율이 낮춰졌다는 그 할인율이라는 걸 조금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뭐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시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달러의 강세가 조금 완화된 그런 영향들이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성장률이 내지는 EPS 그로스라고 그 순이익의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올 때가 굉장히 안 좋았고 물론 성장률의 어떤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12월까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꺾인다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유가가 오버슈팅이 나와서 할인율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해서 연준이 금리라든지 긴축의 모습을 보이거나 이거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소위 말하는 단기 조정 내지는 약간의 어떤 패닉 국면이 오면 오히려 저희들은 좀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케이.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설사 만약에 2000 초반까지 가면 굉장히 찬스라고 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실질적으로 단기 자산을 상당히 사들으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이 상반기까지는 할인율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아니라 좀 도움을 주는 단계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자 이게 중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격은 유가다. 그죠? 그렇겠죠. 유가고. 그런데 네. 유가라는 측면에서 전 같으면 몇 년 전 같으면 이 중동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최대 수출국이 최대 산유국이 될 정도로 이 석유 패권 이런 게 이 중동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온 국면에서의 중동발 리스크라는 건 전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가 고양돼서 금융시장의 지표라든지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정말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뒤에 누가 있는가 페드가 있다. 페드가 지금도 그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강하게 시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네. 조정을 받되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렇게 급한 그리고 깊은 조정을 예견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좀 시장 논리로 본다면 뭔가 티격태격한다라는 거는 생산성에는 큰 도움은 됩니다. 이를테면 군수 산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셰일가스 미국의 셰일가스에 있는 기업들도 숨통이 조금 트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 특히 성장이 나오는 것을 당장은 연준이 물가가 일시적인 오버슈팅이 와도 기다려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다려주는 국면이 어쩌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좋은 국면이고 오히려 이게 다 같이 올라갈 때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생각보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성장이 잘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에 대한 퀘션이 붙을 때가 상당히 괴로운 국면이지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이 이슈 때문에 더 잡아두고 여타 하면은 단기 자산을 더 늘릴 만한 경향성도 있다란 이 국면은 사실은 주식하기에는 오히려 좀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눠서 볼게요. 네네. 한국 주식시장은 뭐 대충 뭐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중단 그렇죠. 중하단부 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란발 리스크의 상대방은 미국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다른 지역의 주가 지수하고는 굉장한 차별점을 보이면서 그것도 신흥국 자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게. 네. 그런 국면이라면 아니 뭐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꼴이다. 네. 자연스럽게 한 5% 자연스럽게 더 크게 보면 10% 그런 조정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미국 지수형이 만약에 그렇게 하방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규모 있는 조정을 받았을 때 오늘도 보셨죠? 우리 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렇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팀장님이 바라보시는 거는 단기 조정으로 끝날 수 있겠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네네네. 자유낙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큰 폭의 조정이 나와버린다면 지수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네. 기업 실적도 우리의 기업 실적과 미국 기업들의 기업 실적은 조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는 저는 이제 포커스를 저기 국내 주식에 대한 포커스를 좀 드렸고요. 예. 빠졌을 때 사는 그런 개념에서 워낙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었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라든지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많이 좀 없어졌다는 판단이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라는 그림으로 보면 한국은 이제 좀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 예. 미국은 어쩌면 굉장히 좋았던 국면에서 좀 넘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예. 상대적인 모멘텀으로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 내지는 미국 이외의 시장이 좋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 에서 시장이 빠졌을 때 아니면 변동성이 생겼을 때 어디가 더 덜 빠지고 아니면 소위 말해서 나중에 탄력 있게 갈 거냐 하면 사실 미국보다는 이머징이나 아니면 한국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도 그럼 많이 빠질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예. 미국도 그렇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저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드냐면 미국은 자기가 좋아도 올라가고 남이 좋아도 올라가는 장이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자기가 좋을 때 올라가고 미국만 좋을 때는 뭐 약간 정확하게 마켓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국가라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 미국 입장에서는 2018년 19년까지는 자사주 매입이든 배당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달러에 대한 수요를 가져가면서 갔던 장인데 예. 지금부터는 미국 이외의 매출이나 미국 이외의 성장을 같이 꾸려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의 개념에서는 미국 이외의 성장 그러면 그쪽이 더 강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네. 이제 가능성을 두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안전한 금 가격을 보면요. 네.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사실 이거 오늘 아침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금이 계속 금은 올랐어요. 금이 네. 크게 움직였다면 네, 어제 네, 아침에도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라면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내재적인 어떤 그 밸류의 현상의 위험. 주가 지수가 미국 주가 지수가 갖고 있는 어떤 밸류 현상에 조금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3월 물 뭐 풋옵션 가격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만 네.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터진 거라서 네. 물론 이제 네.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미국 시장에 대한 관은 굉장히 좀 엇갈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참 그 해석의 포인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게 안전자산 수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냐 그러면 그것도 맞긴 한데요. 예.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금 가격은 이 이전부터 사실은 조금 올랐었고 물론 작년까지 이 범위를 넓혀보면 작년에는 거의 이제 2011년 고점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받고 최근에 다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안전자산, 위험자산이라는 잣대로 보기보다는 저는 달러 내지는 실질금리 개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달러화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지는 국면이고 예. 그리고 실질금리가 높아지지 않는 즉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가 덜 오를 때 금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최근에 오늘 올라가는 금 가격은 물론 안전자산이라는 수요도 최근에 이란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끼어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달러가 일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실질금리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한 반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사실은 리스크 온 지표로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금 가격은 또 2008년이나 상당한 리스크 오프일 때는 또 안전자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 또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갈 때는 또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가격 내지는 기조적으로 최근에 올라왔었던 금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치다. 네. 인플레이션 해치 내지는 달러화에 대한 반대 방향. 그 경우는 같이 올라가는군요. 주가하고 금가격이. 그렇습니다. 네, 그게 2000년대의 사이클이고 네. 내지는 뭐 80년대 후반의 사이클이고 미국 일방주의일 때는 금가격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군요. S&P만 주구장창 가는 90년대 예. 그리고 2011년 이후에 10년 동안은 금가격은 사실은 거의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금가격이 올라가고 달러가 머무른다. 이건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주식과 다른 나라들의 에셋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생님이 잘 보고 있다고 소고기 드시라고 10만 원을 주셨는데 아이고 참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상황이 그래서요. 자,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신종호 팀장께서 투자 전략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저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장세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한다고 예고를 드렸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최근에 리포트 제목이 강남 아파트만큼 좋은 삼성전자 뭐 이런 리포트 쓰셨더라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네. 이제 주식 좀 참 너무 소외받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는 게 주식을 상징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물론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실적 예.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그냥 뭐 주식 시장을 하나의 자산으로 봤을 때 예. 부동산이냐 채권이냐 주식이냐 할 때 또 대표적인 게 또 삼성전자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만한 주식도 없다. 예. 만약에 주식을 정말 모른다라고 치면 좀 투자 안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자산을 굉장히 다변화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예. 주식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만한 것도 뜯어보니까 강남 아파트만큼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교적 조금씩 낙관적이 되어가고 있을 때 터졌단 말이죠. 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저는 지금은 오히려 주식시장을 조금은 좀 좋게 강하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뷰는 바뀐 게 없는 게 예.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주구장창 뭐 할인율이니만 했지만 일단 턴어라운드에 대한 국면이고 기업 실적. 네. 그리고 예. 그 턴어라운드의 각도는 이제 연간으로 가면서 계속 짚어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나오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지금은 오버슈팅이 아니라는 저희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이 턴어라운드 할 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특히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유가 베이스든 금리 베이스든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진 않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주가를 조금 뭐 좀 혼란스럽게 하는 즉 조정이라는 국면이겠죠. 이랬을 땐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2180, 뭐 2200 가까이 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은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오히려 좀 저는 오히려 1분기 중에서는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코스피 장을 보면서 참 빠른 생각이 들더군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뿜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옆 동네에 있는 코스닥은 3% 이상 폭락세를 하는 장. 네. 그래서 뭐 이 시황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야 극명하다. 불가측성인 거는 장애 변수고 지정학적 리스크고 가측적인 거는 실적이니까 네. 이걸 믿고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에 나오신 분이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맞습니다. 가장 좋은 인더스트리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반도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컨센서스가 있으면 그럼 지금이라도 반도체주 사야 됩니까? 저희는 반도체주를 지금은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계속 갖고 가자는 입장이에요. 네. 네, 계속 갖고 가고 이게 버텨주는 상황이 2020년에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안 파는데, 있어요. 안 파는데 없는 사람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인덱스의 역할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네. 실적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분기마다 보면 그리고 그 턴어라운드라는 개념에서 보면 작년 말에서 올해 1, 2분기까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국면 그러니까 2분기부터 크게 돌아서니까 근데 예. 선반영을 하고 가는 과정이 지금이라다 보니까 예.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이 가장 세고 어쩌면 2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높아지는 구간부터는 예. 오히려 주가는 조금은 모멘텀이 좀 슬로 그러니까 주가의 퍼포먼스는 예. 위로보다는 조금은 뭐 횡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금 그쵸. 조금 슬로우해진다는 게 상승률 기준으로 슬로우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락전환할 거란 뜻이에요? 아니 상승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계속 연간으로만 보면은 네.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1분기 반짝해서 끝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1분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내지는 반도체와 같은 인덱스를 끌어가는 애들이 조금은 레벨을 좀 지켜주고요. 네. 이게 또 그렇게 마켓 타이밍적으로 1분기 올라가고 2분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참 들으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네. 그리는 그림은 1분기 상반기까지가 오히려 인덱스 기준으로는 조금은 퍼포먼스가 괜찮고 네. 그 이후에는 활발한 종목장 내지는 좀 중소형주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1분기 초입입니다만 1분기 그렇죠? 중에는 그러면 네, 반도체 주도의 지수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고 1분기 지나면서 대체로 반도체주도 기간 조정 내지는 네. 수익률 조정에 나서면 수익률 조정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소부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테마성 맞습니다. 중소형주장 네. 이렇게 이어질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뭐 전략이라든지 그림을 짜가고 있고 그러면 1분기에는 오히려 2분기 이후에 시장 전망이 맞다면 지금 오히려 중소형주 이런 것들을 좀 싼 종목들은 네. 사 쟁겨야 되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물론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뭐 지수로 보면은 생각보다 안 빠졌네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빼면은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단의 중소형주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박살이 난 상황이거든요. 가글속 덩어리 빠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물론 그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력이 높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 생각보다 자기의 영업활동을 잘하고 있고 괜찮은 예. 어떤 기업인데도 이런 상황에 많이 빠졌다고 하면 예. 지금부터 사놔야 되는 게 1, 2분기 넘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버틴다 그러면 이렇게 좀 테이크오프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지금부터 사나이가 좀 많이 느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세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네. 그러면 어디가 좋아 보이세요? 지금은요 네. 업종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성장률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떤 업종이 하나가 다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서대로 가는 장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기업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따져야 되는 각계전파의 국면으로 오다 보니까 네. 개별 기업 같은 산업군에 있어도 개별 기업 단위로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디가 좋다기보다는 어떤 기업이 좋다라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갖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 이렇다면 자산이든 부채든 어떻게든 자기 총 자산에서 매출을 잘 일으키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다. 그중에서도 현재 시가총액이 여기도 좀 적어놨지만 캐시하고 최근에 벌어들인 그 영업이익으로도 다 설명이 돼버리는 한마디로 좀 다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일 거예요. 그게 근데 업종이나 어떤 테마로는 엮이지는 않을 것 업종에, 같아요. 이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업종에 그런 저평가 업체들이 많이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업종을 얘기하기에는 우리 경제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그 업종에 확 좋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로 기대해서 사면 안 되고 네네네. 그 저평이 없어지는 정도의 상승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4년 5년 동안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침체되고 네. 내부에서의 돈이 잘 안 돌고 네. 외부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좀 약간 변동성이 심하고 네. 내부에서는 수요적인 침체가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도 자기의 어떤 뭐 뼈를 깎는 구조조정 예. 자산을 줄이면서도 어떻게든 효율성 즉 ROE나 ROA를 갖고 가려는 노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소외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로스의 어떤 잣대로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막 팍팍팍 그렇게 큰 메가캡도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소형주는 기껏해야 뭐 단자릿수 아니면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20%도 안 되는 그 성장률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성장률 갖고 잘 버텨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업 내지는 어떤 활동군에서 버텨냈다라는 거에도 저희는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너무 뭐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GDP 규모가 커졌을 때는 이제 규모의 어떤 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성장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어떤 그 기회가 많이 사라진 국가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가까운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와 같이 지금 뭐 이제 거의 10년물이 1% 초반까지 떨어진 나라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업종별로 이렇게 좋아지기보다는 그런 업종 내에서 나름의 어떤 효율성을 갖고 가고 자산을 잘 하다못해 자본을 줄여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상당히 많이 비트하고 내지는 업종 내에서도 아주 다른 모습으로. 그렇군요. 네, 업종은 지수는 굉장히 빠져버리는데 그 기업은 혼자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로 주식하기 굉장히 힘든 장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액티브 펀드 매니저 분들께서도 네. MP를 깔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종목을 골라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골라내는 상황은 이제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선진국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어떤 활동이 나오냐면 행동 투자자들이 나오는 거죠. 야, 니네들 자본을 많이 갖고 있고 돈도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얘는 봐봐 똑같은 업종에 있지만 얘는 어떻게든 인력적인 구조조정 내지는 자본을 줄여서 자산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가서 이렇게 주가 좋은데 맞아.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매니지먼트 너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기
저 사이드에 있는 부동산 털고 뭐 할 건데 뭐 이런 식의 활동이 나오는 게 이머징보단 선진국에 있는 이유는 이머징은 어차피 자본이 없고 자본이 많아진 상황에서 활동 이거를 잘 활동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저기 쑤셔가면서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 피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그런 활동이 많아지는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수익률로 더 좀 더 스타 플레이어나 매니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 저 VIP 자산 운용의 최준철 대표하고 시리즈물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처음으로 얘기한 게 자본 배치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아, 예, 비슷한 맥락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 네. 그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혹시 신 팀장님이나 혹은 다른 그 애널리스트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에 해당되는 종목군으로 이렇게 해서 리포팅을 하신 게 있으세요? 혹시? 지금 딱 어떤 생각나는 거는 별로 있긴 있는데 종목이 네. 확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네. 지금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시... 있으시면 네네. 내일 저희한테 좀 주시면 아, 네. 그걸 우리 오늘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이 뭔데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방송 중에 종목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리포트니까 그렇죠. 발간된 리포트니까 저희가 오픈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네. 내일이라도 좀 발을 주시면 좋을 그러면 종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선택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보유 기간, 매매 패턴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됩니까? 이것도 전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러니까 바이앤홀딩으로 그냥 아유, 괜찮아 그냥 올해 내내 그냥 좋은 종목 사가지고 저평 해소될 때까지 난 그냥 바이앤홀딩이야. 이 전략이 맞는 건지 워낙에 불가측성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미국 시장 보니까 되게 고평이니까 네. 굉장히 조심하면서 짧게 짧게 끊어가야 되는지 네. 네, 물론 이제 종목과 어떤 그 테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우리가 맞추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켓 타이밍 아까 뭐 1분기 오르고 2분기 가져간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도 사실은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을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발생하고 3분기 발생하면 1분기하고 3분기에만 잠깐 빠졌다가 나가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거를 다 포함한 기간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너무 그러면 야 뻔하게 교과서적으로 장기 보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기 보유가 저는 답이라고 보고는 있어. 다만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와 가격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굉장히 싼 애들이 많은데 평가를 못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3년 동안 보유했는데 이제는 5년 이상 보유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인 건 많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도 피드백 들으면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얘기를 드린 게 최소한 왜 부동산도 보면 그 통계 조사에도 있던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파는 게 40%가 넘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가져가는 게 40%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간인 3년만 갖고 가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뭐 무조건 플러스 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3년 정도의 보유를 가져갔을 때는 하락의 어떤 쓴맛을 보는 것보다는 플러스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산이기 특정 종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했다면 네. 특히 뭐 그 코스피라는 인덱스로만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정해놓으면 그 정도는 한 번 정도 타치해 준다라는 네, 그렇죠. 한두 번 충분히 네. 그 상태에서 사실 더 사고 막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실패를 하기도 하는데 네. 미국 시장 커버를 안 하시죠? 미국 시장은 저희가 이제 또 글로벌 전략을 하는 친구가 예. 미국 시장 그래서 제가 네,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뭐 전략이라든지 네, 이런 네. 거 하시는 분이 오시면 워낙에 이제 미국 시장에 쏠림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 주식 뭐 아직도 한국 주식 하냐 네.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 밸류에이션 혹은 그 어떤 산업의 특징 그리고 지금과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제적 경제 외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 자산을 좀 줄이고 글로벌 자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 패턴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달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이 지수대에서 한국 주식을 팔고 과감하게 미국 주식을 옮겨 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 주식을 갖고 가서 플러스가 날 것이냐라는 개념에서 볼 때
플러스가 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상대적으로 더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거의 좀 미국이 오히려 좀 더 플러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더 좋냐? 자신 말씀하면 이머징 중국이나 이머징이 더 좋냐 미국이 더 좋냐 하면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머징이 더 좋아 보이는데 예. 한국이냐 미국이냐로 보면은 미국이 한국보다는 나쁘진 않았다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예. 저는 그러니까 빠지진 않지만 이머징에서도 수익률에서 개념을 보면 순위를 우리가 좀 매겼을 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국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보면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올해 플러스 넘어가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돌아서는 것 때문에 지수는 플러스 있긴 하겠지만 인덱스 차원에서 들어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벨은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 그렇게 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아유 그러시냐고 계속 확인하냐면요. 우리 이베스트베드님께 신중호 팀장의 이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수에 라이딩하는 거 그런 걸 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좀 찾아보고 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투자하시려면 업종, 테마, 불문하고 이 자본 예, 회사의 순자본 대비해서도 현격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된다. 아, 맞습니다. 그 부분, 그 갭 메우기 정도라면 굉장히 안전하고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생겼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 네.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관입니다, 이게. 예, 잘 정리를 네. 해 주셔서 네.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시장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리고 왜 그러니까요. 그렇게 상단을 왜 그렇게 닫어? 뭐 네, 이렇게 봤어요. 상단 닫은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런 네, 질문. 근데 저도 예상치 못한 시장의 어떤 뭐 추세 상승 우리가 네. 갑자기 또 어떤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서 쭉 뽑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일 지금의 단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투자의 기간을 2020년이라고만 봤을 때는 예. 기본적으로는 그 자본의 재배치의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자본의 재배치의 과정에서 거기에 조금 점수를 주는 애들이 올라서고 그게 파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성장률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게 야 다른 나라들 그래 작년에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올랐지만 네. 올해 다 올랐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올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노력하는 기업들이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있더라. 그렇다면 이 기업들을 사놓고 있다면 좀 많은 인덱스는 사실 좀 별 볼 일 없는 수준이긴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고 아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그 자본 재배치 했을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께 리포트를 받아서 오픈하도록 하고요. 워낙에 뭐 자사 팟캐스트 일위원이죠. 뭐 많이 하시니까 사무실에 자주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베스 투자증권의 그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신중호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자주 오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